네, 전진 제9시 기도 시간을 그대로 확보하고 사수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조직신학개론 우리 국제신학연구원에서 드디어 기다리던 조직신학개론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빵빠레 올려주세요. 네, 벼르고 별렀던 강의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 조직신학이라는 말은 시스테믹 세올리지라고 해서 체계적 신학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신학의 뼈대라고 할수 있죠. 유럽에서는 이걸 교유학이라고 그래요. 도그매틱 세올리지라고 해서 교리를 바로잡는다 막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건 미국 쪽에서는 신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됐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직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칠판 좀 주실래요? 쉽고 재미있는 조직신학개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쉽고 재미있는 조직신학개론. 네. 첫 번째 시간이 삼일초론인데요. 일단 조직신학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삼일초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신학이란 말은 체계적 신학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안에는 이제 신론이 들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신론 안에서도 이제 기독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뭐그 다음에 뭐 마귀론도 있고요, 천사론도 있고요, 예, 천사론, 마귀론, 천사론, 뭐 종말론도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이 조직신학은 이것은 하나의 공부하는 과목이고, 변증학, 변증학은 뭐냐면, 기독교가 진화론의 어떤 그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가치를 의심받는 이것을 변증해주는 신학을 변증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한 뼈대는 변증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리예요, 윤리. 예, 뭐, 구원, 사랑,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윤리를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리죠, 교리. 교의학이라고 돼요. 예, 도그매틱이니까. 이세 가지인데, 20세기에서 이 윤리학은 빠져나와서 하나의 20세기에 또 하나의 학문 체계를 만들었어요. 조직신학에서 빠져나와서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말로. 기독교 윤리학. 예,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 유물론 사상, 또그 진화론 사상,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이 조직신학을 흔들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들을 변증하는 변증학이다. 이제 그리고 교리를 바로잡아서 이단 등에서 대체한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이단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나와요. 예, 그 영지주의자들 있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리고 가현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육체로 온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육체를 온것 같은 어떤 그런 현상이지 실제로는 육체로 온게 아니다. 이게 이제 이단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변곡이 됐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 같은 이런 교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끊임없는 그 이단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일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삼위일체론이 정립되는가 역사를 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론이 어떤 것인가, 삼위일체론의 정의를 좀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삼위일체론의 그 어떤 그 반기를 든 이단 세력들,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뭐 신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런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네, 쉽고 재미있는 이렇게 부담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조직신학? 이건 진짜 신학교 가서 이것도 고학년들이나 이렇게 배우는 과목이 아닌가 했는데, 아니 그래요. 예, 이 신학은 의무가 쉬워야 된다고 그러겠죠? 예, 신학은 아주 쉬워야 돼요. 그런데 예, 신학자들이 신학을 아주 어렵게 꼬아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신학자들의 책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네. 그래서 사실은 예, 이론신학도 있지만 실천신학도 있잖아요. 사실 실천신학은 거의 목회자들이 훨씬 더 잘하거든요. 신학자들보다. 신학자들이 선교해본 적도 없는데
선교학을 가르친다? 뭐 가르칠 수 있죠. 그럼 뭐 선교의 역사라든가. 그러나 실제적 선교는 선교 현장에서 뛰어본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선교학은 잘하겠죠. 뭐 설교학도 마찬가지죠. 설교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설교를 잘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정말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설교의 그 피드백이 참 은혜롭다. 어쩌면 이렇게 그 설교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이런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이 설교를 강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나 이제 조직신학은 목회자로서 누구나 그 뼈대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람이라면 척추죠, 척추. 척추가 있어야 사람이 서 있는 거, 기립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조직신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단들한테 그대로 흔들리고, 목회자가 그 성도들을 제대로 이 복음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직신학은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관해서 분명히 설명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는 용어이지 성경에 삼위일체 이렇게 나온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삼위일 하나님을 지칭할 때 분명히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게 이제 삼위 예, 일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삼위라는 말은 세 분이란 말이에요. 예, three persons라고 그래요. Three persons. 그리고 일체, one body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는가? 예. 이제 이거를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는 건데, 왜 한문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3, 2. 이게 뭐 한문으로 한번 써볼게요. 3, 위, 일, 체, 예. 그죠? 예. 예. 이게 삼위일체인데, 세 위 이격이 한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한문인데, 이거를 서양 신앙용어로는 트리니타스라고 그래요. 트리니타스. 예. 트리니타스. 예, 뒤로 발음하고. 이거를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트리니티. 트리니타로 그럽니다. 뭐, 트리니티 신학대학에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신학대학 그런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걸 아까 내가 설명했으니까 어떤 뜻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노래 부를 때 그 찬송가 8장에 그런 노래 있었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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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여. 이런 노래 있죠. 그 다음에 성삼위일체 계신 주로다 그랬죠. 예. 이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 드러내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이지만 세 분 모두 같은 신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부는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이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홍조에 세워 있을까,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 그분을 자칭할 때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란 말은 그 복수죠. 예,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존재 속성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신이라 그러죠. 분명히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오직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시다. 예,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에게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사도바울이 그랬죠? 예. 근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이 지금 보이시죠? 임하시보니 하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세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죠.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팔을 잘못 그렸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비둘기처럼 임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음성이 들려.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먼저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그때 어떻게 세례를 주나요?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겠는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뭐예요? 성부 이름 예수, 성자 이름 예, 성령의 이름 예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도 하나이고 그분은 한 분이시다. 삼위로 계시지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죠? 요한복음 30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 요한복음 12장 45절.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성령을 말하죠. 예. 성령이 없으면 성령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다가 현명하였는데 다이사 중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달을 덮으니 이러므로 나실 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리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활동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제자에게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호자를 내게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님이시죠. 아버지께 구한다는 성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성령이시죠.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는 저를 안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죠? 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이런 말씀들이 이제 삼위일체론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단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논쟁이 붙었어요. 그리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논쟁이었는가? 니케아 회의입니다. 니케아 회의. 그 유명한 니케아 회의가 있어요. 예, 니케아 회의는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뼈대를 맞춰가는 거예요. 자, 니케아 회의가 소집되게 발단은 교회가 진리를 파수하기에 이단과의 싸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단들과의 싸움 때문에 이제 이걸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4세기 초엽 교회 안에는 교리적인 체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아 갈등과 내분이 일어났다. 4세기 초엽에. 그것은 318년, 그러니까 4세기 초엽이죠.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인 아나타시우스가 성자와 성부는 완전히 동질이라고 주장했다. 예, 이 아나타시우스는 본질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본질이.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동질이다. 이 주장이 나중에 삼위일체 신학을 세우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아나타시우스, 유명한 이제 신학자죠. 삼위일체론을 이 아나타시우스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리우스가 등장해요. 이 아리우스는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이 아리우스는 성자는 성부보다 낮은 이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같지 않다. 성부 아래서 성자가 나왔기 때문에 성자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같은 그 질이 아니다. 예, 낮다. 급이 낮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졌고 그 결과 니케아에서 유세비우스의 제안대로, 이 유세비우스가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였죠. 유세비우스가 제안해서 동질이라는 주장이 교리적으로 성경에 맞는다고 확인돼서
이 말을 넣은 니케아 신조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나타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이 벌어져서 유세비우스가 결정을 한 겁니다. 동질이다. 본질이 하나다. 동등하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시지 어느 분이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걸 유세비우스로 했고 이게 교리적으로 맞다 해서 니케아 신조에 이 말을 집어넣어서 이제 뼈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37년에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죽자 아리우스파는 또다시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다르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그러니까 이 이단, 이제 아리우스파는 이단이라는 정제로는 안 됐었어요. 그냥 니케아 신조에서 동질이 맞다. 이제 이런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끊임없이 주장하다가 콘스탄티누스가 죽자, 황제가 죽자 다시 성부 성자는 본질이 다르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성부 성자와 성부는 본질이 같다고 주장하는 아나타시우스파와 교회 내에서 갈등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기독교 정통파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 정통파라함은 성경을 그대로 믿고자 하는 자들이 정통파를 말해요.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는 공동신앙령을 380년 발표하고 성자는 성부와 본질이 같다는 니케아주의 기독교 지지를 선포하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영구 추방했다. 예.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게 유명한 회의입니다. 이때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같지 않다라고 말한 아리우스가 정죄가 돼요. 이거 이런 역사를 알아요. 그러니까 단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 거 아닙니까? 세 이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뭐 이 정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학생이기 때문에 신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삼위일체론, 그러니까 사도들은 삼위일체란 말을 써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하나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그냥 예수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했다는 것은 이 사도들은 삼위일체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단지 삼위일체란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드러나면서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급이 낮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단으로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이 니케아 회의를 니케아 회의 기독교 회의의 결정사항을 지지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사도신경이 등장합니다. 왜 사도신경이 등장해야 되는가? 삼위일체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단들이 득세하니까 이거는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 아니고요.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후세들이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후세들이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문을 만든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다. 사도신경은 신학 정경 확정, 카르타고 제3차 교회 회의의 397년이죠. 4세기 말, 때를 가짜에 정해졌다. 그러니까 4세기 말에 카르타고 제3차 교회 회의에서 오늘날 말하면 교단 총회 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확정한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지은 신경이란 뜻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물려준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물려준 신앙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1세기 그 신앙 아닙니까? 초대교회 신앙. 정통신앙이라고 그래요. 정통신앙. 예.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흔들리지 않게끔 계속 이렇게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으니까 이 신앙 고백을 만든 겁니다. 사실상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떠난 뒤 오랜 후에 정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지혜였다는 전설이 오랫동안 믿어져 왔다. 사도들의 전해진 게 아니에요. 교회의 조직법과 행정규례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천해 왔지만 사도신경만은 그때의 신앙 고백을 지금까지 지속하여 오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것이기에 신앙의 선조들이 교부한 사도신경은 당대에 쌓은 영원한 금자탑이라 할 수 있다. 자, 신경이란 말은 크리드, 라틴어 크레도라는 말에서 나왔다. 여러분, 크레도란 말이 뭔가 내 설교 들은 분 중에 크레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는 거 아는 분? 크레도가 뭔 뜻이에요? 크레도. 내 설교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크레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 텐데 크레도 인 옴니포텐템 내가 믿사오며 그런 말이죠. 내가 믿사오며 심장 그렇죠. 우리 김민수 간사님 맞아요. 심장이란 뜻이에요. 심장을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크레도란 말은 나는 믿는다를 나는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나는 믿는다. 나의 심장을 드리겠다. 나의 심장을 드리겠다. 네, 그게 바로 신경이란 뜻이에요. 믿음, 나의 믿음. 네.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교회의 투쟁 때문에 사도신경을 성문하여 영지주의의 이단. 영지주의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해. 영지주의가. 그래서 이 이단과 투쟁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을 하자.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그대로 넣어서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을 넣는 거예요. 이 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을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사도 신경은 주의 200년경부터 세례식을 거행할 때부터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저한테도 어떤 분은 사도신경 하지 말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사도신경 하냐고. 아니 사도신경만큼 좋은 고백이 어딨냐고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이단에서부터 이단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이 신경이잖아요. 초대교회 이거는 카톨릭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니까. 근데 거기에 거룩한 공회와 이 말이 홀리 카톨릭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에서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공교회, 총회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공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교통이 죽은 신자들이 성인 칭호를 받잖아요. 그들과 교통한다는 카톨릭 교리를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이 고백은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은 죽어도 깨나도 이 고백을 못해요. 왜 못하냐. 자기들의 신앙 고백과 맞지 않거든.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거든요. 사도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하듯이 1세기 교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가 이단은 아니지만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게 사도신경과 믿음이 달라서 안 한다면 여긴 이단일 수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들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혜로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애우 암송하게 하잖아요. 주기도문 암송하십니까? 사도신경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암송만 아니라 믿어야 되겠죠.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세례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줘서는 안 되고 저를 줄 수도 없죠. 자,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니케아 시대부터 일반적으로 믿어오던 것을 좀 더 보충하여 세례문답뿐만 아니라 영지주의 이단을 이시한 여러 잘못된 교리를 고발하기 위한 전통적 신앙 고백으로 점차 사용되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카톨릭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일부 문구 수정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지금껏 거의 2000년 가까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신경 불필요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번 왜 그런지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하고 주기도문만 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유가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대개 이단들은 안 합니다. 왜? 자기들의 신앙을 사도신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중요한 삼위일체론이 보편타당한 신론으로 정착된 것은 450년 작성된 아나타시우스의 신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니케아 회의 때 아나타시우스와 아리우스가 논쟁했다고 그랬죠.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아나타시우스와 아리우스. 예, 아나타시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질이다. 본질로 하나다. 그러나 아리우스는 같은 급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단 정죄됐죠. 그래서 이 아나타시우스 신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신조가 지금도 똑같은 삼위일체 교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나타시우스 신조를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그냥 지금의 삼위일체론인과 그때의 삼위일체론 똑같아요. 이 아나타시우스 신조가 기초예요. 기초 완전히. 삼위일체에 계시는 한 분의 하나님과 동일 안에 계시는 세 인격의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과 통일 안에 계시는 세 인격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페르소나를 혼동하거나, 이 페르소나는 삼위를 말하는 겁니다. 삼위. 예. 혼동하거나 실체를 나누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삼위라고 해서 실체가 나누지느냐? 그렇지 않다. 페르소나에는, 삼위에는 아버지의 페르소나와 아들의 페르소나와 성령의 페르소나가 각각 따로 있다. 그러니까 삼위, 그 위격이 그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란 말은 three person, persons라고 그러죠. 이 그 위, 예, 위격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이걸 실체를 나누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영원하시고 아들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시다. 그러나 세 영혼의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만 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주요, 아들이 주요, 성령이 주다. 그러니까 주님 할 때는 성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 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만 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위에서 말한 것을 종합하면 삼위일체 안에서 통일이, 통일 안에서 삼위일체가 예배되어야 한다. 이게 아나타시우스의 신조예요. 3조, 4조, 5조, 10조, 11조, 17조, 18조, 27조.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니키아 A와 그 다음에 뭐 아나타시우스, 아리우스 이 정도, 그 다음에 신조가 어떤 게 있다 이런 정도는 뭐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통주의 삼위일체 신앙. 이제 이종선 박사님이 정통주의 삼위일체 신앙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자료를 가져왔다가 이렇게 출처를 이렇게 밝히면서 알려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한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정통주의는 뭐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1세기 교회의 신앙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예, 정통 그대로 말씀을 정통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 예, 근데 이제 자유주의는 뭐예요? 아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정통주의 신앙을 부인하는 걸 자유주의라고 그러고,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와 정통주의 사이에서 혼합하려고 하는 그런 그 학파를 신정통주의 학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WCC와 WEA 중에 보수주의는 복음주의. 우리가 복음주의잖아요. 우리는 개혁신학의 복음주의 학파인데, 우리가 복음주의인데 신복음주의가 있어요. 신복음주의는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사이에서 혼합하려고 하는, 예, WEA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CC는 자유주의죠. 아예 자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자유주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통주의는 성서 초대교회 믿음을 그대로 수행하는 신학 태도를 말하고, 초대교회는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주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성서 내용을 참고해 예수를 믿되 바르게 믿으려고 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사도신경이죠.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 아나타시우스가 아니고 시우스입니다.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아나타시우스 신조. 이 신조 등의 신조를 통해 발표했다. 예. 이와 유사하게 개신교에서도 영국교회, 예, 트리니티, 예, 트리니티 나인, 아티컬스라고 하는 것도 유사한 거고요. 스코틀랜드의 스코트 컴포지션, 이건 컴포지션이라는 말하면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신조란 말 같은 말이에요. 신앙 고백, 그죠? 사도 신조 같은 말입니다. 누토교의 Formula of Concord, 영국 청교도들 장로교의 에스토민스터 컴포지션, 이게 같은 신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서도 정통주의가 있고 신정통주의가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또 나름대로 이제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어떤 자유주의도 있었고요. 근데 개신교 안에서도 이 정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에스트민스터, 뭐, 루토교회, 뭐, 이런 것들이 이 지금은 많이 이분들이 다 뭐, WEA 같이 이렇게 신정통주의로 이렇게 그 신복음주의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19세기까지 정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 이건 19세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이 정통주의 신학이 신정통주의로 변화되고 자유주의로 막 물결로 막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네. 자, 이종선 박사님이 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양태론. 그 유명한 시벨리우스의 양태론. 예. 이 양태론은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의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삼위일체 관심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김영재 교수, 합동신학대학원 보수교단이죠. 합동신학대학원 보수교단의 역사신학 교수인 김영재 교수님이 양태론의 상승과 파급이라는 그런 그 주제의 소논문인데 제가 발췌했습니다. 3세기 이르러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삼위일체 결과적으로 부인하는 단일신론이 대두하게 됐다. 그러니까 단일신론. 단일신론이라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예요.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이렇게 그 그냥 한 분이야, 한 분. 예. 근데 이렇게 나타나 저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양태론이거든요. 이렇게 나타나 저렇게 나타났다. 이게 양태론인데 예수 그리스도 양자로 이해하는 소위 동적 단일신론과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모양으로 나타냈다는 양태론적 단일신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양자로 이해하는 동적 단일신론이 있고요. 양자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있어요. 동적 단일신론은 에비온적 양자론이고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영지주의적 가연설에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 침투한 거예요. 영지주의의 가연설은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까요?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그냥 양태론 그 모델라이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시벨리우스가 처음 말했다고 해서 시벨리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이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다가 양태론적 설명을 하면서 이단적인 그런 발언을 한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부흥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이 뭐 햇빛과 태양, 빛, 열 막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아버지가 내가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교회 가면 담임 목사고 학교에 가면 교수님이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 한 분인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마다 달리 이름을 부르는 거다. 하나님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 성령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건 전부 다 양태론적 단일신론이에요.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삼위일체론 다 듣고 계시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자로서 하나님의 존재 내 구별이 없으며 세계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별이 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이름과 양식으로 구별될 뿐이라. 그러니까 양식과 이름으로 구별될 뿐이지 그냥 한 분이다 이거야. 삼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위격을 인정하지 않아요. 페르소나를. 태양과 빛과 열을 비유로 사용하고 로고스를 통하여 세상들이 창조했다면 창자는 로고스가 다시금 흡수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라고 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얘기할게요. 시벨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완전히 무시하였으므로 인성을 무시했다. 오지 않았다는 얘기 육체를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성을 무시합니다. 그에게서 성육의 개념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거는. 완전 이단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양태론. 그러니까 WCC에 지지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물론 WCC 안에 있는 그 교회가 다 이 양태론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러나 그 신학자들 중에 초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시벨루 양태론 삼위일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시벨리우스 양태론은 물론 이단설로 정지되었으나, 교회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삼위일체론에 빠지게 됐다. 그러한 경향은 합리지적 사고를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신자들에게서 볼 수 있다. 19세기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본래 삼위일체 교리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그 교리를 논할 경우에는 양태론을 말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의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관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이 이 교리를 논할 때는 양태론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은 역사적인 예수를 찾느라 예수전 연구에 헛되게 열을 올렸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해요. 이 신학자들은. 예. 훌륭한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그냥. 예?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니테리안의 양태론적 다인실론을 따르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표방하는 합리주의적인 신자들의 그룹이다. 자.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대표적인 진보 교단이죠. 예. WCC에 가장 극렬하게 지지하는 교단이 바로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한신대학교. 이 기독교 장로회가 1972년 내놓은 신앙 서론서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몰라. 이건 합동신학대학원 역사학 교수가 써놓은 글을 발췌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인용한 거예요. 예. 제 1장 1절에 보면 양태론적 삼위일체 이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작성한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1972년이면 상당히 좀 오래됐죠. 자, 한국기독장로회 72년 내놓은 신앙선언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와 이스라엘 역사에 거룩하신 아버지로 나타나셨고 계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나타나셨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 나타나셨고 나타나셨고 나타나셨다. 그 말은 양태론이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세 품격에서 만나며 하나의 품격에서 다른 두 품격과 만난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양태론적인 겁니다. 품격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양태론적 이론을 자기들의 신앙선언서라고 내놓은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발전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자유주의는 이단적인 양태론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양태론을 말하는 것은 알만한 일로 여기지만 한국은 보수적인 신학자에게서 양태론적 표현은 발견할 수 있어서 잘못 긴장하기만. 그러니까 보수 신학자들도 잘못하면 양태론적인 얘기를 해요. 자, 그 이유.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비유가 뭐냐 이거야. 이제 비유를 들자 보니까 양태론으로 빠지는 겁니다. 모양론으로 가는 거예요. 단일신론으로 가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은 삼위일체를 예로 들고 하는 아버지, 남편, 아들. 내가 사론이한테는 아버지고 우리 그리스김한테는 남편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내가 아들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하나인데 세 가지로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달리 불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양태론입니다. 띠 이거예요. 기체, 액체, 고체. 세 가지 형태라는 이유는 양태론 원리를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 여름으로 있는데 열을 가하니까 예, 액체로 됐다가 더 크게 가하니까 기체로 날아가 버렸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다. 예?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 이것도 띠. 네. 이 양태론 오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없어. 그냥 쇠이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그분은 독일하신 분이고 누가 이해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무질서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 어떻게 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러죠. 성자 예수님을 먼저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감화금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하죠. 이래도 성령님께서 기분 나빠하시거나 성부께서 기분 나빠하시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한 분이시니까 이런 신비로운 예, 하나님은 정말 신비로운 존재세요. 네. 이게 성경 안에 드러나 있는데 이것을 이 땅에 있는 물질로 예화를 들려고 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존재를 초월해 계신 절대자여 초월자이시며 모든 존재의 구원이시다. 또한 하나님의 성부시대 성자시대 역사하셨고 지금은 성대시대, 성령시대이므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주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러니까 시대별로 주님이 따로 나타나셨다고 강조하다 보면 또 양토론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3분인 것처럼 착하게 만드는 삼신론 쓰리 갓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십론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 분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성같이 양태론과 삼십론은 목회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게 되는 삼위일체 오해 애곡입니다. 삼위일체 개념은 명백합니다.
삼위일체를 비유하는 대상이나 개념은 각각 다릅니다. 비유가 잘못되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유를 한번 제가 이 잘못된 비유 일곱 가지를 대볼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부터 들었던 비유일 거예요. 이런 비유는 전부 다 양태론입니다. 한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한 사람은 아빠고 아들도 남편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빠를 성부로, 성자를 아들로, 성령을 남편으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동시에 사역하였으며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비유하는 건 잘못입니다. 세 입격으로 계시면 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는 뿌리, 줄기,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예, 성부 하나님, 줄기는 성자, 가지는 성령,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띠예요. 예, 성부,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 일부, 즉 나무 뿌리나 줄기 혹은 가지가 아니라 성부도 나무 전체고 성자도 나무 전체고 성령도 나무 전체라는 거예요. 이 비유도 틀린 겁니다. 삼위일체란 부분에 셋이 모여 하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이면서 셋이고 완전한 셋이면서 하나다. 이게 신비인 거예요. 따라서 나무의 일부분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뿌리, 줄기, 나무 다 틀렸어 이거. 띠. 세 번째, 물에 비유한다. 물이 수증기, 얼음, 한 그릇 안에 물, 얼음, 수증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된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신하는 하나님을 설명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니다. 각 입격에 안전하신 분이고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삼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다.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 띠. 세 번째, 전기에 비유한다. 전기를 전구에 연결하면 빛이 나고 전역에 비유하면 열이 나고 동력에 비유하면 큰 힘이 생긴다. 이게 맞나요? 전혀 나타나는 모양이 다르지만 전기는 하나이니 삼위일체 하나님과 속성과 같다고 비유한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도 띠. 그죠? 예, 사역에서도 전기의 빛, 열, 동력의 구분처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네. 다섯 번째, 태양에 비유한다. 태양의 세 가지 요소, 불덩어리, 빛, 열. 태양이라는 불덩어리와 거기서 나오는 빛과 열이 있는데 불덩어리가 하나님이라면 빛은 예수님, 열은 성령님이라고 비유한다. 그러나 태양처럼 하나님은 물체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불덩어리를 태양이라 할 수 없으며 빛과 열을 각각 태양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이 된다. 이것도 띠. 자, 세 클로버. 한 줄기에 똑같은 입이 셋이니 삼위일체라는 거다. 그러나 클로버의 세 입은 모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삼위일체는 서로 다른 세 신적인 주체가 한 하나님을 이루는 사귐을 표현한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사귐을 나누시는 분이시다. 이것도 띠. 그죠? 똑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각각 계시는데 한 분이란 말이야. 자, 마지막으로 정삼각형. 삼각형의 세 뿌리 하나의 삼각형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삼각형의 한쪽 뿌리에 해당하는, 즉 삼각형의 일부가 아니고 삼각형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한 하나님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인격과 사역의 특성에 서로 구별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삼위일체다. 트리니티래, 트리니티. 예, 그 유명한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위라는 말이요, 이게 위치이가 아니거든요. 신천지가 이거를 위치이라고 썼어요. 예, 그래서 이단이 되는데 이따가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 분, 두 분, 세 분 할 때 이거를 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할 때 이를 위리, 두 분 할 때는 양위, 여러 명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세 분 할 때는 삼위, 그 다음에 여러 분 할 때는 제위, 제이들께서는,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제이께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분, 여러 명, 세 명은 삼위, 두 분은 양위, 한 분은 일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분을 왜 썼느냐? 신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일곱 개를 얘기했는데 여하 세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것은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비유하면 안 돼요. 비유 자체가 불가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제가 말한 일곱 개 중에 한 개 정도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양태론적 설명이에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양태론을 설명할 때 하는 건데 보수주의 신학자나 목회자들도 이런 양태론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양태론은 이단이에요. 이단 신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비유를 이용하고 있었고 많은 성도도 이런 비유로 삼위일체라는 걸 알고 있으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안 돼요. 조륙신앙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부터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아나타시우스의 그 신조나 그냥 삼위 하나님은 본질로 하나이시고 삼위로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다. 예, 그래서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고 이게 각각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비한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삼위일체는 일사당의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따라 삼위일체는 설명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설명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아, 삼위로 계시다. 그분들이 각각 위로 계시다. 그러나 그분이 한 분이시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분들의 이름은 같다. 이름은 예수.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분의 구원 사역, 그 사역에 있어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이 세상에 어떤 비교할 수 없고 비유로 가칠 수도 없다. 만일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실적인 설명을 시도할 경우 잘못된 설명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고 나서는 삼위일체를 비유로 말하진 않아요. 그냥 믿음의 대상이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명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게 자유주의지 신학자들의 하나의 시도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은 것은 믿지 말라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양태론이 가장 쉬운 것 같아. 하나님이 한 분인데 뭐 이리 나타나고 저리 나타나고 저리 나타나는 거다. 그게 제일 쉽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시벨루스 양태론 이단이에요. 이해되시면 에설로 대답해 주세요. Yes, 자, 신천지 황당한 삼위일체. 예,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신현욱 소장이라고 신천지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강사였던 그 사람이 그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다시 말해 신천지 상담소를 협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아요. 신원웅 목사로. 예. 신천지 예수교 등교 장막 성명에 성육신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성령잉태. 예, 그러니까 성육신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 신천지는 성령잉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의 의미 자체를 모릅니다. 신천지들은.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가 이 아이는 해를 입은 여자의 소생이다. 여러분 해를 입은 여자 나오잖아요. 그 여자의 소생이 자기 여자의 소생이래. 그가 주의 이름으로 와서 주의 뜻을 이루실 보혜사 성령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만희 계시록 진상에서 그는 성부이신 하나님의 이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로 묶어 자신 위에 앉으실 삼위일체의 성신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지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이는 성령의 예수와 하나 되신 후에 다시 그 성령과 하나 된 예수의 영이 지상의 사명자 육체 이만희에게 임함으로 삼위일체가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무식할 수가,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습니까? 예. 계시록 진상 306쪽. 성령이신 성부는 아브라함, 성자 예수 이삭을 낳았고 성령이신 예수는 이삭은 성자 보혜사 이만희를 낳으셨으니 이것이 삼위이다. 그러니까 성령이신 성부님이 아브라함이 성자 예수를 낳았대. 그 낳아가지고 또 성령이신 예수는 또 보혜사 이만희를 낳았다는 야곱을. 예. 계시록 진상 20페이지 37쪽. 예수님은 이긴 자 이만희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안겨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약속하신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다. 이 말씀 위에 보좌가 셋이고 육체 이만희는 하나이니 삼위일체라 할 수 없고 이긴 자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하였으니 일체 이만희 위에가 셋이니 이것을 말하자면 삼위일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신천지 주장하는 삼위일체를 요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위일체는 자리가 셋이고 몸이
하나님을 뜻한다. 육체가 하나님을 뜻한다. 자리가 셋이고 삼위일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등 그때그때 다르다. 예. 셋째, 초림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육, 삼위일체. 재림 때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만희의 영,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적인 삼위일체는 위라는 자리는 보좌가 아니라, 자리나 보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는. 예? 예. 인격을 말하고, 위격. 페르조나. 이 체는 사람의 몸이나 육체가 아니라 본체,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 on body라고 하는 말보다는 본질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체시나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죠. 예. 한 분 하나님께서는 새 인격과 새 인격, person, hypostasis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이 말에서 이게 위격이 나왔거든요. 페르소나가 나왔는데, person으로 존재하신다. 위격과 인격을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인격에서는 구별되시나 본질에서는 동일하시다. 이게 맞아요. 각각 위격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 서로 구별되나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삼위일체예요. 각 위격은 하나님의 전 실체를 가진다. 그러나 삼위께서는 실체에 있어서 동일 본질이시다. 동일 본질, 일체라는 겁니다. 말에는 숫자의 개념보다는 동등이나 동일하다는 개념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보다 동등하다, 동일하다. 네.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게 소율이 문답입니다. 소율이 문답. 이 소율이 문답을 인정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고 이 삼위는 한 분이시고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과 동등하시다. 그 영광이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란 세 인격, 3person, 3persona, 한 본체라는 라틴어를 번역한 것이다. 이만희는 이를 단순 무식하게 한자로만 풀어 세 자리라고 한 몸이라고 주장한다. 세 자리와 한 몸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위격과 세 본질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문으로만 풀어버리면 이게 아주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위는 자리 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리 위자가 아니고 위격이란 말이에요. 위격. 이해되시죠? 신천지는 초림 때 하나님 성령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은 한 육체 안에 함께 있어 삼위일체라고 주장한다. 재림 때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과 이만희 영이 이만희 육체 안에 함께 있는 개념을 가르친다. 그렇다면 사위일체라는 말인데 신천지가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다. 네. 신천지의 삼위일체론이었어. 자,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들. 삼위일체 교리 내용은 325년 니키아 공회에서 시작됐고 451년 칼케톤 공회에서 126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 논쟁이 126년 동안 있었고 이 칼케톤 공회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451년에 결정이 됐어요. 예, 아나타시우스의 신조가 만들어진 거죠. 칼케톤 공회가 확정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졌고 이후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만큼 여호와 증인 이단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온 교리도 없다. 여호와 증인은 그들의 모든 출판물을 통하여 삼위일체 교리를 이단 교리, 비성경적 교리로 단정한다. 이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완벽한 이단입니다.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네. 최대한 쉽게 막 그냥 어렵게 가르치려면 저는 그냥 자료만 가지고 읽어버리는 공간인데 이걸 어떻게 쉽게 그리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단들이 이래서 이단이구나, 이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분별해야 됐구나, 뭐 이 정도로 이런 것들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해요. 오늘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이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목이 아파. 아유, 진짜 이게 나이 들면 공부하기 힘들어요. 목이 아픈 거야. 예. 그래도 여러분 최대한 이 박인 목사가 쉽게 알려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알게 되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사도신경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이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은 삼위일체 논쟁에서 삼위일체론에서 빗나간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고 아나타시우스 같은 그런 유세비우스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이런 논쟁에서 아리우스 같은 이단들, 그 영지주의 같은 가연설, 그 다음에 시벨리우스의 양태론 이런 것들을 다 척결하면서 이거를 결정을 하고 2000년 동안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잘 지켜온 것이 선배들의 업적이라면 업적이죠.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이게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흰말의 질주로 말미암아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물들어가 버렸고, 뭐 이건 뭐 삼위일체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해버렸으니 뭘 더 이상 논쟁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양태로는 순진하니까 어떻게라도 성도들한테 설명을 막 해주려다 보니까 양태론적 설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양태론적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거 보고 끄덕끄덕했죠. 근데 내가 이제 신학을 해보니까 그거 아니야. 아니지만 그 목사님 나름대로 이제 뭔가 좀 가르쳐보려고 했던 거죠. 예, 그렇지만 이 땅의 어떤 그 존재의 비유로는 하나님의 신존재의 신비로운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 다만 믿음으로만 이것은 고백되어지는 것이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박수령과 빵빠레를 울려라.